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07면,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907면,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1절에서 146편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은 한번 살다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살다 보면 편히 살고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는 동안에 그 한평생이라는 거 사는 동안에 어떨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할 때도 있더라고.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그 한평생 사는 인생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래하는 신앙인. 어제는 뭐 했어요? 예, 용기 있는 신앙인. 무슨 용기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결단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롭게 할 것 하고 주님 앞에서 때까지 내가 왜 사는지, 이 땅 하나님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그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는 인생입니다. 그 순간순간 보면요, 결단해야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해야 되는 그 노래하는 신앙인.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하는 그 신앙인, 노래하는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파도 찬송하고요, 힘들어도 찬송하고요,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 인생, 찬양하는 그 인생, 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Praise the Lord, 여호와 찬양합시다.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이 찬양해야 됩니까?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내 영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은 몸이 아니고 입이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내 영혼아 그런 뜻은 내 전 인격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전 인격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술로 찬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른 찬양대로 우리 몸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생각도 마음도.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속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라는, 찬양하고 싶은, 또 찬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러나오는 거죠. 무엇이 찬양해야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 이때 내 영혼아는요, 우리 이 영혼이라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전 인격입니다. 우리 몸이 가는 모든 것, 몸이 하는 모든 것, 내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언제 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 언제요? 나의 생전에. 그게 우리 죽을 때까지는 찬양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저는 목이 좀 아파요. 저는 몸이 좀 아파요. 저는 엄취해요. 저는 뭐 찬송을 못해요. 이런 것 상관없이 성경을 보시면은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같은 내용이 두 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찬송해야 됩니까? 내 생전에.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내 평생에.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찬송이 완전한 찬송입니까? 불완전한 찬송입니까?
대답 안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 찬송은 완전하기도 하고 그 찬송은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왜 완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완전을 다 해서 주님께 드리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왜 불완전합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찬송이 있어요. 또 다른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깨끗해져서 완전히 성화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할 때를 내다보면서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을 완전하면서도 또 어느 면으로 보면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하는 불완전한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찬송을 드립니까? 완전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성경을 보시면 새 노래로 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전 인격을 통해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누가 지었는지 이 곡이가 얼마나 심플합니까? 근데 그걸 부를 때마다 뭉클하더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요, 아무리 내가 할 일이 많아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찬양하는 인생,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요? 찬양이 입에서 나올 때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찬양을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고백, 찬양의 고백 자체가 뭡니까? 나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찬양하고 그렇게 몸이 지금 죽을 정도가 됐는데 입에서 찬양이 옹얼옹얼옹얼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의사 선생님을 보지 않고 약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코로 호흡하면서 죽을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붙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찬양이라는 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혹시 힘든 분 계세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막 괴로운 분 계세요? 찬양 많이 하십시오. 하루 종일 하십시오. 내일도 하십시오. 일주일 하십시오. 한 달 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전 세계에서 보니까 제일 노래를 즐기는,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 보니까, 민족 중에 하나가 보니까 우리 한민족이더라고. 미국 사람들요, 모임이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뭘 하면요, 참 미국 사람들 그 찬양하는데 아주 인색해요. 아주 인색합니다.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전심을 다해서 하면 좋겠구만. 그렇지가 않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징이고 장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민족에게 주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방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뽑으셨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노래방에 가서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잖아요. 노래방 어떻게 빌려요? 시간제로 빌리잖아요. 그렇죠? 뭐 벌써 그걸 뭐 노래 저 방은 제 방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서 1시간 2시간 노래방 시간 단위로 빌리는데 그 시간 단위로 빌리면 막 자기 예약곡들을 해놓잖아요. 그 예약곡들을 해놓고 막 노래하는데 마지막 10분 남았다 15분 남았다 5분 남았다 그럴 때는요, 노래 부르고 싶어서 자기가 막 예약을 이렇게 넣더라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한국에 가서. 근데 노래하는 거 그렇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노래를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라고. 이사야 우리 43장 한번 주실래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은 너희가 노래를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내가 내 백성을 뽑은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요? 나의 찬송을. 성도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해도 얼마나 신이 납니까? 짤랑이 돈 들어가면서 우와 하면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 신이 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에게 찬송을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냥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늘 문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슬처럼 주시기도 하고요, 바람 소리처럼 주시기도 하고요, 불처럼 주시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로 대해주십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요,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의지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면 권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제일 의지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이렇더라고요. 내 영혼아 하나님 찬양하라고, 여호와 찬양하라고, 내 평생에 내 생전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다고. 그래도 찬양을 하라고. 찬양을 할 때는 3절 같은 건 의지하지 않는다고. 왜요? 그 사람들도 인생이라고. 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누구도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말씀 보면 그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소리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 방백들, 그 인생들, 어려울 때 한 번이라도 쥐고 싶고 한 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인생들이 누굽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언제요? 당일에 그 도모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모든 것들이 소멸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확 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전화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 일단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인생들, 이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인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이 시편을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이사야가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내용을 잘 기억하다가 쓴 것 같아요.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으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는 수에 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 그러면 큰 일자를 그으면서 그분의 도움을 좀 구해야지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거는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빵이라는 겁니다.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 있다고요?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시편을 쓰는 사람은요, 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어떤 자라고요? 그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평생에 찬송하랍니다. 생전에 평생에 죽을 때까지 뭐하라고요? 찬송하랍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요, 어려울 때 찬양하면서 이겨낸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는 진짜로 도망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골리앗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겠습니까? 가면은 내가 잘못하면 죽으니까 거기 가서 미친 척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막 호령을 칩니다. 우리 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놈을 데려왔느냐. 쓱 쫓아내라. 다윗이 거기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시편을 썼더라고. 그 시편 내용을 봐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 이게 뭐예요? 이것 자체가 기도고 이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하나님 뜻대로 선교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진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깊은 옥에서 뭘 하고 있죠? 그 깊은 옥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달라서요, 기도는 속으로 다룰 수 있잖아요. 찬양은요 하면 다른 사람이 듣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가셔서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깊은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릴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감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를 노래가 있잖아요. 찬송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기도할 때 만약에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어떤 가정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이 가정부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송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돈은 많지만 세상 살면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 문제로 그리고 힘든 문제가 많아서 맨날 술을 먹거나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이 가정부는 그 뒷방에 방 하나,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는요, 맨날 노래하고 찬송하고 맨날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안방은 화려하지만 지옥이었고 뒤에 있는 조그만 방은 아주 초라하지만 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자기 화려한 방에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그 참 이상하네.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참 누릴 것도 많고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참 마음에 평안이 없지? 근데 뒷방에 있는 저 아줌마는 뭐가 그리 좋다고 맨날 그렇게 싱글싱글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지? 그래서 오늘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으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이 가정부 대답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고. 근데 먹을 것도 없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나는 늘 찬송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올려드릴 뿐이라고. 주인이 자기 방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희한한 거 있잖아요. 자기는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누릴 거 다 가졌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삽니다. 근데 없는 게 뭐예요? 이 가슴에 평안이 없는 거 있잖아요. 여기 기쁨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뒷방을 보면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뒷방에는 보면 기쁨이 있는 거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뭐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뭐 없더라고요. 교회 나가셨겠죠. 하나님 믿었겠죠.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전혀 돈이 들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은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잖아요. 찬송은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찬송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모르는 것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더라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2000 몇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왕이 그 숫자를 보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이 유다왕이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이 있고 자기가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백성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 같이 상의하는데, 왕이요, 우리 전쟁은 일어났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할 때는 노래하는 자,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웁시다. 희한한 작전이 나왔잖아요.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싸움을 하는데 막 저쪽에서는 막 무기를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찬양대가 앞서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역대하 20장 22절 한번 주실래요? 역대하 20장 22절.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참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제일 앞에다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찬양대 제일 앞에 서서 하라 그러면 마음이 괜찮을까요? 우리 반주자 집사님 나와 계신데 제일 앞에서 반주하라 그러면 될까? 전쟁이 나가지고 화살이 와서 잘못하면 먼저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노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듣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내 영혼아, 내 전 인격이 언제 해야 됩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래서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노래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런 하늘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